되어져 있는 상태를 먼저 아 야채부터 안 볶는구나 그렇겠지 숨 죽으니까 그러면 이게 보고가 익을 때까지 볶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완전히 익기 전에 야채가 아하 완전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살 색깔을 보면 살이 투명하던 게 약간 하얗게. 아, 똑똑한데? 오, 호구가 어디 좋아요? 아, 그래요? 콜라겐. 아, 콜라겐. 콜라겐 일부러 요즘에 먹는 사람 많더라고요. 친구가 콜라겐보다 생선이 그래요, 콜라겐이. 함유량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근데 야채 맛있다. 오, 혹시 막 물을 더 첨가해야 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야채에서 물이 나오나요? 네, 물 나와. 이야, 맛있다. 야채가 너무 무거우면. 오, 맛있다. 그냥 야채를 다 먹지? 잘 된다. 오. 오, 접시 예쁘다. 완성되었으니까, 오. 맛있게 소금도 뿌려 주세요. 맛있겠어요. 네, 이제 우리 상차림을 한번 해볼까요? 아, 맛있겠다. 먹자. 와, 진짜 맛있겠는데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요리는 한 번도 안 먹어본 요리여가지고 너무 설레입니다.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까나? 일단 먼저 맛을 한번 보고. 어, 설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약간 이게 생선 같지가 않아.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부드러워. 뭐라고 해야 되지? 고기 같아요, 고기. 그러니까 육고기 같은 느낌? 원래 보고가 그런 건가? 근데 또 쫄깃쫄깃한 것도 있네. 근데 확실히 제가 생각했을 때 싸먹는 게 이것도 각자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여사님께서 엄청 긴장하실 것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 고기의 양념과 그 맛이 이건 진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쌈무가 너무 상큼하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진짜 이 엄청 귀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맛을 그대로 느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싼 고기입니다. 이거는 엄마 생각이 나네. 아. 먹어볼래요? 깻잎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한꺼번에 다 싸서 먹을 때는 뭔가 입안에서 축제가 막 열리는 느낌? 지금 남은 양념 사용해가지고 아까 팬 그대로 씻지 말고 두셨다가 거의 한 국자 정도 양념을 넣은 것 같아요. 오, 향이.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집에서 요리를 해 주시면 식구들한테 오, 요리 좀 한다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문어 뭐 다 되어 있어서 볶으면 된다고 하지만 이게 또 조리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손놀림.
담아주세요. 맨날 다이어트라고 하지만 어우 맛있겠다. 한 팩 가지고 2인분 밥까지 볶으면 3명은 먹을 것 같아요. 맛있겠다. 슝. 찍어주세요. 빛이 들어옵니다. 완성 컷도 지금 화면이 더 잘 나와. 다이어트 중이래. 다이어트 중이라도 먹을 때 된다. 우리 엄마 막 살 안 찐다고. 먹이고 싶을 때 맨날 살 안 찐대. 맛있겠죠? 오. 자, 이제 먹어볼게요. 보세요. 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참기름 많이 넣었나? 진짜 고소하네.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는 진짜 다 먹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돼? 간이 나한테 딱 너무 좋아. 요리가 좀 하네. 어때? 양념 비율 이렇게 잘 맞췄지? 밥 비율이랑. 맛있어요. 이거를 또 쌈에 한번 싸 먹어볼게요. 얼굴 나가도 돼. 이거 얼굴이 가까이 있으면 크게 나오고 뒤로 가면 작게 나와요. 편집해주나요? 편집해줘요? 그 뒤에 가면 엄청 작게. 아니 얼굴이 그렇게 작게. 좀 앞에. 원래는 같이 먹으면 좋은데 치과 가서 갑작스럽게 오늘 촬영 날짜 맞춰놨는데 치아를 뺐대요. 그래가지고 전에 그 저희 유튜브에 출연했던 적 있으신 분이세요. 저희 오늘 밥. 아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지? 조금 앞으로 저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아 앞으로? 응. 오늘 항상 그렇잖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인터뷰를 할까요? 네. 아니 저 유튜브에서 아마 뒷모습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 만날 거예요. 그죠? 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내가 부끄러움이 많아. 오늘 그 요리 해주신 네 선생님 있습니다. 복 선생님은 아니고 네 그 선생님의 딸. 복 선생님 딸인데 네 플로리스트고 오늘 제가 사진 촬영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같이 재미있게 촬영을 했어요. 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 요리는 보고를 쫄복 회로 한번 먹었던 적은 있어. 근데 이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익히면 이렇게 부드러운 맛이 나는지 처음 알았어요. 원래 다 이렇게 부드러운 건가요? 복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지금 이 복은 까치복이라고 하는데 까치복이래요. 까치복. 까치복이 많이 부드러운 편이에요. 복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지금 저는 밥을 먹고 있지만 지금 이 밥도 엄청 부드럽거든요. 근데 진짜 아까 보고 부드러웠었어요. 그리고 밥풀 묻은 줄. 너무 맛있었는데, 제가 뭐, 대단한 능력은 아니지만, 이,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 걸 즐겨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약간의 재능 기부처럼 가까우신 분들, 전혀 모르는 분들은 사실 제가 도와드리긴 힘들고, 가까우신 분들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기회 되면 도와드리고 맛있는 보고도 얻어 먹고 하는 기회, 그리고 이 좋은 곳에 와가지고, 네, 바람이 이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즐겁게 촬영했고 이제 맛있게 마저 다 먹을게요. 다 먹고 다음에 꽃할 때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나 덕분에 조회수 엄청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신비주의로 있어주세요. 네. 안녕. 안녕.